32강전에서 도토링 선수가 킹이라거나 뭐 요시미츠, 알리사 뭐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엔 주 캐릭터로 나왔다는 건 일루 선수에게 한번 패배했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루 선수도 한번 폴로 꺾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폴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진지해요. 서로 진지해요. 자, 일단은 파워크래쉬 계속 깔아두는 거죠. 아, 붕껏 축창. 자, 용포 축창 잘 꽂아요. 일루수 유독 도토링 선수한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창 무섭거든요. 자, 도토링 선수 지금 움직임 보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한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찌 끝거리로 끝거리가 잘해줬고 여기서 와구 카운터. 아,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거든요. 콤보 실수 그나마 다행. 왕발 짜단. 지금은 예, 상단 지금 일루 선수가 상단 호밍기를 날리다가 오히려 하단 카운터 났어요. 상단 FP가 있는 바벨에 실수! 커요. 레이지 드라이브 있고 어퍼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퍼 노리죠, 일루수. 자, 도토링 어설트로 위험했습니다. 근데 오는 타이밍에 만약에 어퍼 맞았다면 죽었어요. 자단 바벨 짜찍기. 지금은 일루 선수가 한번 예, 스웨이 앞스웨이 예, 더킹으로 들어왔는데 자, 자세 이행할 때 잘 끊어줬고요. 자, 웬어퍼 잘 끊어주는 도토링 기본기만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예, 병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루 선수는 병맵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면은 도토링 선수가 움직임이 더 좋아요. 자, 용포 자, 기다리는 일루수 잘합니다. 와구 카운터! 몰라요. 자, 2대2거든요 이러면은. 죽창 잘 꽂습니다. 일루수 역시나 도토링 선수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도토링 선수가 우승도 해보고 준우승도 많이 했던 선수인데 일루 선수한테 정말 약해요. 예, 네. 계급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는데 이게 야식크래시거든요. 자, 기다립니다. 도토링 기다리고 있어요. 천천히 가거든요. 이제 진짜 와구 맞으면 안됩니다. 어? 이거는 백대시에서 지금 이질폭 잘 날렸어요. 일루수 이거 몰랐는데요. 분권한테 죽는 피해요. 와, 분권 그러니까 쓰죠. 일루수 야, 일루수 죽창 꽂았어요. 아, 진짜 인간 상성이란 게 존재한다면 아니 존재합니다. 도토링 선수에게 일루 선수는 인간 상성이에요.